네, 오늘 뭐 빅모닝 시작하자마자 또 뉴스 이슈에서 다루긴 했지만 뭐 윤석열 관련한 뭐좀 정책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건설주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또 마침 뜨거워질 테마는 건설, 건자재 쪽에 보고 계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러시아 쪽 이쪽 얘기가 마무리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쪽도 이제 골고루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섹터 중에 어쨌든 불확실성을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좀 덜한 그런 모멘텀이 잡혀지고 있죠. 어쨌든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집권 보통 1년 기간 동안은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태클을 안 걸고요. 어쨌든 허니문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1년 사이 동안 차기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방향을 구체화시킬 정책을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어쨌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그래서 오늘 건설사 중에서도 주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좀 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2% 넘게 올랐다가 좀 탄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이들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폭을 유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건설 쪽은 해외 쪽 수주 모멘텀이 2, 3년 전부터는 좀 둔화되었습니다만, 국내 주택 시장 쪽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주택 물량이 확대를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위로, 그래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현 정부에서 건설사들 뭐 내부적인 악재도 있었고요. 법적으로도 규제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분명히 이제 봄날은 오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또 차트는 안 챙길 수가 없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대형사 중에서 일단 GS 건설을 한번 네. 살펴보면요.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시 시장 선거, 그래가지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에 시장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는데, 이후 보면은 상승 탄력이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 치르면서 어쨌든 후보자들의 이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박빙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공급을 하긴 하는데 민간에서 하느냐, 공공에서 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대를 할까,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내 대형사들 중심으로 일단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놓고 본다면 GS 건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4만 5천 원대를 상단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 국내 서울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쪽으로 주택 이런 정비 사업 부분에서 시장 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GS 건설입니다. 그래서 GS 건설은 4만 5천 원 박스권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위로, 그다음에 작년 4월 달 고점인 4만 9천 원 부근까지는 또 충분히 또 위로 갈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GS 건설 아파트가 자이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도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밖에도 사실 건자재 쪽도 최근에 이제 뭐 유연탄 가격 많이 오르면서 같이 시멘트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지금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시멘트 쪽에서는 쌍용 CN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시멘트 업체들도 작년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유연탄이 전체 시멘트 원재료에서 한2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멘트 업체들이 작년에 7년마다, 7년에 한 번씩 이제 가격을 탁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당장은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이슈가 딱 터져버리면서 유연탄 가격이 더 많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는 주택 물량을 또 공급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쌍용 CNA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을 인상을 시켰고, 거기다가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멘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현재 형성이 되었던 이런 박스권 흐름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500원과 8,300원대 사이를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중간 가격인 8,000원, 7,900원 아래에서는 조금 길게 보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그다음에 유연탄 가격이 좀더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물량을 늘어나게 되니까 작년에 형성되었던 8,600원대 훨씬 위로도 박스권 돌파를 염두에 두시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하면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관련 종목 쌍용 CNA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좀 봐주실래요?
그럼 간단하게 저번 방송에서 설명받던 LX하우시스도 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X하우시스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더 많이 올랐어요. 7.6%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한 4%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원자재 부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PF 단열재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쨌든 분양 물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면 가구도 하나씩 바꾸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건자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호황과 또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부터는 밀려도 어쨌든 매도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6만 5천 원 위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는 전략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윤선열 서결 당선자 관련주에서 정책 수혜주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지금 오늘 급등하는 것들은 원전주였고 이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쪽은 건설로 지금 잡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몇몇 종목을 짚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어쨌든 그 민간 건설 업체들이 어쨌든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회사들도 좀 괜찮고요. 그런 건설사 중에서 IS 동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IS 동서가 건설 업체들처럼 어쨌든 하반기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상승 탄력은 좀 더 빠른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출이 한 6,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9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자체 물량을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입주율이 한 95% 정도가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3,000억 정도가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자체 물량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분양 수익도 가져가기 때문에 여타 경쟁 업체들 대비 이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대한 그 덕은지구, 그다음에 경북 경상시의 중산지구 이쪽 두 개를 다 추가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건데 매출 금액이 한 9천억, 그다음에 1조, 그래서 약 2조 정도가 또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대외 변수가 다소 좀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5년 정도 평균을 내봤을 때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ROE가 한 15.6%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한 17% 정도, 약 2%포인트 정도가 개선이 되었거든요. 반면 주가 수준은 PBR 보통 5년이 한 평균이 1.5배고 지금 1.3배예요. 그러니까 네. 이익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회사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폐배터리하고 그 폐기물 사업 쪽에서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네. 어쨌든 전략을 또 한번 제시를 해드리면은 네네. 오늘은 뭐 7% 올라가지고 다소 좀 따라 붙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5만 5천 원 정도 레벨 사이에서 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는 어쨌든 충분히 또 좀 길게 보셔가지고 작년 4월 고점 위로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IS 동서 지금 매매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관의 매수도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맥머니의 김봉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